안녕하십니까.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 논문인데요. Journal of Urology에 실린 논문입니다. Journal of Urology는 미국 비뇨기과 학회 공식 저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사이에서는 골드 저널이라고 불려요. 비뇨기과에서 여기에 논문 한번 올리기가 가장 어려워요. 굉장히 이 논문이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긴 합니다. 저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처음에 배울 때 음낙 접근법으로 배웠지만 음경 접근법을 그 후에 배우고 많이 수술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음경 접근법이 개발된 거는 과격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발됐어요. 슬라이딩 테크닉이라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헤면체 늘리는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수술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음경 접근법과 슬라이딩 테크닉이 널리 퍼지고 난 이후에 특히 슬라이딩 테크닉이 많이 퍼지고 난 이후에 귀도 괴사가 오는 경우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닥터 윌슨을 포함해서 몇 명들이 쭉 데이터 케이스를 모아서 괴사가 된 케이스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뭐가 귀도의 괴사를 불러왔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그 위험 요소로 지목이 된게 음경 접근법이었어요. 근데 저는 300케이스 경험 동안 단한 번도 귀도가 괴사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300케이스밖에 안 되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논문이 나왔는데도 케이스가 너무 적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케이스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죠. 얼마까지 기다렸냐? 898케이스 제가 분석했거든요. 거의 1000케이스 가까이 900케이스 될 때까지 제가 케이스를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해서 단한 케이스에서도 귀도 혈류에 문제는 없었다. 제가 이렇게 논문 결과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왜 논문을 썼냐 하면 한 5,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 말고는 음경 접근법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왜? 음경 접근법 하면 귀도가 괴사되는 줄 알고, 귀도 혈류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고, 아무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회 나갈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접근법이 문제가 아닌데, 귀도 괴사가 왔던 케이스들은 전부 다 메이저 리컨스트럭션을 했었어요. 아까 그 헤면체 늘리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걸 했었어. 과격한 수술을 같이 했었어. 사실 손가락을 잘못 짚은 거죠. 그러니까 범인을 잘못 지목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케이스 쭉 모아서 돌이켜보고 막 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뜻하지 않게 나온 게 감염률이었어요. 제가 감염률이 여기 논문에 쓴898 케이스가 0.2%가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논문이 사실은 리뷰어들이, 그러니까 리뷰하는 다른 의사들이 크게 공격을 받았었어요. 왜 감염률 0.2%밖에 안 되냐. 이제까지 팽창 임플란트 감염률이 가장 낮다고 발표된 논문이 0.45%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낮잖아요. 감염률을 낮춘다는 따로 연구를 뭐 이렇게 테크닉을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왜 그렇게 감염률이 적으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민해봤을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는데, 미국에 있는 큰 대형 병원들하고 한국에 있는 저처럼 개인 병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는 저밖에 수술 안 하고 다른 직원들도 전부 다 거의 한 8년 정도 변동이 없거든요.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친구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수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국은 아니겠다, 그죠? 계속 바뀌어요. 간호사도 바뀌고, 뭐, 레지던트도 바뀌고, 그 다음에 펠로우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감염률이 1에서 2% 사이밖에 안 나와요. 혹은 1% 조금 안 나오거나.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염률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제가 그거 하나는 이해가 가겠더라고. 이건 논리적인 설명이잖아요. 아, 이게 수술은 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서전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 세팅을 어떻게 잘 꾸미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이제 논문 쓰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였어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실제로 수술을 받을 때도 그랬고, 어떤 의사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자가 되면은 자기가 아픈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직감이 엄청 발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투, 뭐, 행동, 여러 가지를 정제해서 분석한 다음에 뇌에서 느낌이라는 형태로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좋아. 그래서 의사를 만날 때 제가 직접 만나보고 수술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학술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들이. 계속 연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런 연구 활동을 계속해야 우리가 환자한테 솔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걸 다른 사람한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활동이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들한테 솔직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마음을 편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게 말 그대로 환자한테 좀더 좋은 진료를 하는 방법 아닐까? 아니, 그래야 의사가 마음 편하게 해줘야 환자들도 편하게 수술받고 결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화를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